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수도권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대구 인근 지역의 상황들도 지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현행 1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대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에서 확진 사례가 없었고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대구 시민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기업 등 민간에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여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대구시 전 공직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1.5단계 격상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쓰고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